비주얼. 더 쉽게 풀어드리면 그냥 과거 사진을 비주얼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과거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과거 사진 저희가 모니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비주얼. 야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예 앨범 자켓 정말 가장 멋진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과거 사진 보여주세요. 잠깐만. 귀여워. 앤이에요? 네 저입니다. 앤데요? 앤이 앤 선배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앤 씨가 어렸을 때 보니까 머리숱이 그닥 많지가 않았었네요 예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한 1년간 대머리였대요. 근데 갑자기 수북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아 근데 일단 이목구비를 제가 딱 보니까 눈매만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굉장히 미남형으로 이때는 굉장히 귀여운 그런 얼굴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오호 잠깐만 왜 이런 거 내가 이거 컴컴하라네. 어떻게 찾았어요? NC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 TV를 껐을까요? 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유소년 축구단 같은 뒷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 근데 어쨌든 이목구비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상으로 또 있어요? 아, 영상이네요. 오, 뭡니까? 본인의 눈을 가렸어요. 이건 어떤 영상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안대 댄서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회를 나갔던 2009년도 네. 대한민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2009년도였네요. 네, 2009년도 제가 20살인데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야 이때도 뭐 근데 일부러 눈을 가린 컨셉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주제가 약간 시각을 잃은 채로 그러니까 답답함을 표현하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눈을 가리는 걸로 표현을 좀 하자 보이는 걸로. 아 근데 NC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회에서 상을 또 많이 받았었죠. 몇 개 정도 받았죠? 이제 전국 대회상으로는 한 15개, 16개 정도 받았어요. 이야, 15개, 16개면은 진짜 잘 춘 거예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은 레오 씨로 한번 가볼까요? 레오 씨요? 자, 레오 씨. 누구? 저 이분은 레오 씨인 것 같은데 이분은 누굽니까? 저고요. 이분도 레오? 레오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고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 때가 이제 축구 선수 하고 있을 당시라서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좀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부상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보단 다른 걸 빨리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힘들게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렇죠. 아 잘했어요. 아니 또 빅스에 사실 레오 씨가 또 빠지면은 그죠? 상승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뭡니까? 영재. 이게 다들 TV를 꺼. 아니 왜 그래. TV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스위치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나 레오 귀신인 줄 알았어. 저기서 순간이동했어. 여기서 언제 온 거야? 저 2층에서? 이야. 신입생활이 늘어나 최고인데 우리 꼭 웃음 알지? 아니 왜? 내용이 뭐 이상한 게 없는데요. 귀여운데요 왜? 네. 자 빨리 넘어갈까요 지금? 네. 레오가 나 저렇게 당황한 거 처음 봐요. 자 다른 거 봅시다. 자. 저거! 이거 뭐야? 왼쪽 괜찮아, 왼쪽 사진 초등학교 괜찮아. 때! 이거 저희도 처음 봐요. 신난다. 근데 이때 코 높다고 저 막 소문난 거 우리 땡땡이. 형을 닮았네. 저 때 초등학생 때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멤버들이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 멤버들이 난리 났어, 지금! 오른쪽에 저거 또 얼굴 컷이에요? 아, 저거는 이제 그냥 기름 뭐. 라면 기름. 이제 타고난 거. 아니, 이거 이때는 마이크 같아요, 머리가. 마이크에다 끼치고. 저거 튀지 말라고. 되게 머리가 이때는 생머리였는데 점점 크면서 변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나왔어요. 귀여워. 진짜 이거 이마 탔어!
이마 탔어요. 약간 애년 같은데? 진짜 애년 비슷하네. 약간 애기 때 어렸을 때. 요 아니 근데 저 때 왜 저렇게 즐겁게 웃었는지 기억나요? 저 때 기억이 저 때 아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밑에 장난감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타면서 즐거워했던. 이서진 씨 아니에요? 괜찮은데. 진짜 느낌 있다. 아, 꽃할배 이서진 씨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니 이때는 몇 살 때예요? 왼쪽은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아 초등학교 때인데 20살 넘은 것 같은데? 아, 미팅 다 하고 막 그런 근데, 얼굴인데? 저때 아마 졸업사진 찍는다는 걸 까먹고 머리를 안 감았을 거예요. 어쩐지. 이거는 이거는 이미 연습생 때 아닙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찍었을 때는. 아니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 딱 봤을 때는 약간 연습생 그 한식밥을 먹은 듯한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을 먹은 그 얼굴의 때깔인데. 머리 사진을 보니까 생겼네. 좀 느낌이 오는데 홍대 앞을 지나가다 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캐스팅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이 연습생이 되고 나서도 그렇죠. 되게 러브콜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보면은 젤리피쉬인데도? 네 명함이 진짜 이렇게 이두께로 가지고 다녔었어요. 내가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끊겼죠?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아 이번에 혁신입니다. 혁신. 네 막내. 오 카리스마. 눈빛. 카리스마. 오 타미 빙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박스 브랜드. 타미 빙고. 정화 딱 입으면 그냥 바지 열 개라도 행복했던 타미 빙고. 야 이거 티셔츠 이거 좌우명이 쩐에 웃고 쩐에 울자예요. 이때도 돈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았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거보다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드라마 쩐의 전쟁 그게 하고 있어서 이제 한참 그 드라마에 빠진 나머지 네 그냥 적은 것 같습니다.